하면 안 되겠다. 대부업체 대리인 정희영 매니저입니다. 대부가 뭐예요? 큰아빠. 큰아빠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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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야? 뭐야? 어,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? 어, 그래. 일단 자기소개 해봐라. 그 섹시 스트리머 이담이라고 합니다. 아, 저는 그 큐티. 야! 저는 트위치에서 코가 제일 큰 이담양이라고 합니다. 이담양아 무슨 일이니? 예. 아니 잠깐,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되게 좋은 거를 가져왔거든요? 친한 섹시. 사람들한테만 어디에 섹시가 있는? 팔려고 하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? 하나 가져가실래요? 3만 원밖에 안 해요. 3만 원? 미션이 들어왔다. 내가 사야 돼? 오, 괜찮네. 3만 원이면은. 입금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. 그 그래, 저기 부루마블 은행으로 보내줄게. 어, 아니요. 작가님. 작가님. 네. 야, 자기소개. 저는 은별인데요. 똑바로 해. 저는 그래. 만 원만 보내주시면은 저랑 담양이가 만 원씩 낼게요. 아, 그래도 씨, 뭔 개소리야. 여보세요? 작가님 만 원만 내시면 저희가 만 원씩 해가지고 작가님 하나 갖다 드릴게요. 왜? 왜? 이 좋은 거 5만 원 가질 수 없어. 작가님도 줘야 돼. 맞아요. 맞아. 내가 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? 네. 네. 그러면은 반값만 깎아줘. 잠깐만,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작가님. 어? 아니 아니 아니, 지금 결정해야 돼. 나 방송에 대해서 다음 전화 못 받을 수 있어.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. 준비가 받을 수 있어. 작가님 그래요. 5천 원. 여보세요? 5천 원. 정말 소중한데 이 돈을 가져가서 정말 훌륭한 물건 줄 수 있겠니? 은별이가 책임질 거예요. 그러면은 200원만 더 깎아줘. 잠깐이야. 아, 남수야 4,800원. 안 사. 여보세요? 작가님 큰돈 받으셨나요 혹시? 아니? 야 그러면은 물건 빨리 보내. 내가 저기 66,000원 보낼게. 66,000원이요? 어. 66,000원이요? 왜요? 왜요? 싫어요. 안 받을래요. 66,000원이요? 싫어요. 나도 안 줘. 나 이 딱 봐도 이상한 사람. 한참 6만 딱 봐도 이상한 사람 명실아. 나는 그냥 안 팔게요. 저기 66,000원 보낼게. 확인하고 바로 보내. 아니요 안 팔게요. 빨리 보내. 안 보내면 뒤진다. 미친 거 아니야? 너 이미 팔았어 작가님한테 이거. 아니야 이건 돈이 아니야. 여보세요? 네, 물건 돌려줘. 작가님 돈 안 내셨잖아요. 냈잖아 씨발.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소리야. 작가님 돈 안 내셨잖아요. 안 내셨잖아요. 사진이잖아요. 저희가 바본 줄 알아요? 이거 저희가 바본 줄 알아. 이거 다 사기야. 야, 너무 야 환불하던가 여기 물건 가져와. 안 팔게요 작가님. 안 알았어. 팔게요. 어 그래. 아니 그건 안 되겠네. 여보세요? 아 안녕하세요. 거기는 혹시 저기 사람들 떼인 돈 받아주는 데 맞죠? 네. 아 제가요? 네. 네 맞는 것 같아요. 김은별 씨한테 전화해서 완하나 씨에게 물건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집안 네. 모두 엎어지고 빨간 딱지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난다고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. 네. 오 뭐야 잠깐만. 혜영 씨도 방송 중이에요. 이제 진짜 자면 안 되겠다. 대부업체 대리인 정희영 매니저입니다. 대부가 뭐예요? 큰아빠. 큰아빠. 저희 지금 돈을 빌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응? 완하나 씨한테 돈을 안 받았다고 하시면은 이제 집에 빨간 딱지 와. 저 전세집이어서 빨간 딱지 못 붙어요. 저희 집도 월세예요. 아 벌써 파산 신청했어요? 파산 신청을 하려면 재산 목록에 예, 뭐가 있어야 예, 되는데 저희 재산 목록에 걸리는 게 없어요. 예, 차도 리스여가지고 금융 리스여가지고 제 차도 엄마 차예요. 네. 어, 잘못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끊을게요. 네. 나 가진 게 없어서 살았다. 씨발 가진 게 없어서. 야 씨발 이거 가진 게 없어서 살았다. 야 어, 이거 봐 내가 줏될 거라고 했잖아. 근데 큰아빠에서는 뭐야? 아니 씨발 이걸. 보세요. 안녕하세요. 그 고라니 대부업체 맞나요? 네 지금 김은별 씨한테 전화해서 완하나 물건과 돈에 대한 독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네 뭐야
여보세요? 나 방송 중이야. 어. 시발아. 너 혜완이 형한테 빌린 돈이랑 물건 줬어? 응. 기다리지만 안 줬잖아 아직도. 줬어. 너 시발 그리고 그게 수장님한테 말버릇이 뭐니 기가워 너? 은별아. 어. 미안한데 이 시대는 다시 갔어. 아니야 기가워 너. 너 남캠으로 성공하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. 근데 혜완이 형이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? 그럼 나 그 컨텐츠 안 해. 그래? 하지 마. 그래? 파토야? 파토해? 파토야 씨발 파토야 끊어. 아니 나도 아니 왜 내 방송에서 둘이 싸고 지랄 몰라, 들이야 몰라 자꾸 전화 씨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주둥이 대부업체인가요? 아 예 맞습니다. 아 네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당장 그 임벨 씨한테 와나나에 대한 그 빚 상환 독촉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 지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총각네 유두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. 아, 진짜 전화가 와. 여보세요. 돈 안 나갈 거야. 아 씨발 끊는다. 아니, 저렇게 쉽게 끝당한다고? 작가님. 아 안녕하세요. 혹시 붉은 대부업체 맞나요? 그 김은별 씨한테 지금 전화해서 빚 독촉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? 연변 애들로 쓸까요? 아니면 뭐 제가 할까요? 아 연변 애들 부탁드릴게요. 검은색 스타렉스로 몇 대 보내놓을게요. 아, 네네네. 나 모니터링 해보고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끊어도 돼. 그만하자. 자님. 플렁플렁. 네. 안 들려요. 안 들려요. 들리게 청와대에 청와대. 여보세요? 아니요. 지금 놓지 마세요. 무슨 일이신데요? 아, 아니 저게 뭐 돈 뭐 줄겠다며?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거. 벌써 줬어? 네 돌려드렸는데 네. 지금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 양반이 저기 뭐 연변 애들로 뭐 스타렉스에 꽉꽉 채워가지고 집 앞에 보내서 작업을 해달라는데 너는 뭐 준비된 거 없냐? 저희는 내가? 제가 있어요. 네 다만히 콧바람 한 번이면서. 네. 그보다 돈은 일단 줬다는 거 아니야? 아니 돈은 드렸죠. 아 이런 건 안 하신다니까요. 확인을 안 해요. 그러면 전 돈은 드렸어요. 아니 그러면 난 잘 모르니까 내 계좌로 보내볼래? 그럼 내가 전화를 연결. 작가님. 알았어요. 수천이 왜 갑자기 말투가 심해? 저도 작가님한테 받은 금액 이거거든요. 똑같이 네. 드렸으니까 그대로 전달해주세요. 행복하게 하세요. 네. 진짜 떨어지셨나? 아니 아무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있어. 뭐야? 잘 갖다 드리면 되겠네. 여보세요? 작가님. 어? 물건 보내드릴게요. 내 돈 줘. 돈 드렸잖아요 카톡으로. 이건 씨발 사진이야 병신같은 년아. 작가님도 사진을 주셨잖아. 뭔 소리야 돈 내놔. 이거 이제 그냥 돈 뜯는 거잖아 씨발. 아니 네가 씨발 그 8천만원 먹고 튄 거랑 뭐가 달라. 8천 너 채용증 써 그럴 거면. 너 딱 기다려. 내가 씨발 너 진짜 너 존나 무서운 대부업체에서 전화 갈 거야. 대부업체가 뭔데요 근데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혹시 장미 대부업체 맞나요? 다름이 아니라 그 김은별 씨라는 친구에게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친구에게 혹시 연락해서 돈에 대한 독촉을 좀 가능할지. 수임비는 그 떼인 돈의 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뒤졌다 씨발. 전화 받으려는데? 야 자이님이야? 언니. 돈 언제 갚을 건데? 나 지금 갚으려고. 6만 잠깐 할 수 있는지 6가지 빨리 지시해봐. 6만 2천 원으로 일단 담배를 한 보루 살 수 있고 두 번째 치킨 10마리 먹을 수 있고 10마리가 아니지 10마리 먹을 수 그리고 세 번째 10마리 안 되고 라이터 100개 살 수 있고 기름 반만 충전 기름 반 충전할 수 있고 일회용 전자담배 6개 살 수 있고 소주는 몰라 7개 살 수 있어. 뭔가 6개? 지금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계산이 틀렸나? 어떻게 모든 말하는 게 전부 다 술 담배야? 지금 보낼게 작가님한테. 지금 진짜 보냈어요. 진짜로. 진짜 보냈다. 찐으로 보냈어. 66,000원. 받으셨네 그걸 또? 그걸 또 받으셨네. 업체에 대한 수술은 확실히 내야죠. 확실하기보다는 저쪽에는 떼인 돈 안 갚으면 진짜 저도 죽을 수 있어요.
스키 스키 스키